자, 우리 저 잠깐 인터뷰 해도 되겠죠? 인터뷰는 안 하시고. 예, 오늘 우리 애타는 우리 애국 동지님께서 산악회 오셔서 번개시장에 꼭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찍었습니다. 우리 번개시장 사장님, 이거 꼭 올려주세요. 애타는 애국민의 소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인터뷰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등을 치고 있는 그러면 어이, 이 국회의원 왔지? 그 말 안 하고 여기 짓거든요. 이 인터뷰를 잠깐 하세요, 그냥 그래도. 제가는 되게 거기 못해가지고 인천까지 못해가지고 미안해서 못합니다. 인천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지금 이런 이거 당연히 이 불법 폭력 집단 민노총 지도부 즉각 구속이 돼야 되는데, 없어져야 될,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 될 그런 민노총, 민노총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무법천지입니다. 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민노총 반드시 지도부 즉각 구속하고 해체시켜야 됩니다. 민노총 있으면은 절대 이 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암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민노총 지도부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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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뒷면도 한번 돌리세요. 자, 경찰 수뇌부는 민노총으로부터 젊은 경찰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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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그만 찍고. 이제 한번 우리 또 동지님들께서 우리 저 아유 우리 고모님 오늘 오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부끄러워서요. 아, 나 열받아서 말 하나 못 살겠다. 이거 저 번개시장에 유튜브 방송 나가는 거거든요. 뭐 하고 싶은 말씀. 김지태 의원님께 바란다. 김진태 의원님께 바란다. 자, 우리 여사님. 예. 예, 저는 김진태 의원님께 바랍니다. 예, 어디 사시는? 저는 대구의 수성구 보모동에 살고 있는데. 예, 예. 다름이 아니고 북한에 돈도 많이 주고 물자도 많이 주고 했는데 차관에 줬는 2조 7,400억 그거 달라고 하세요. 왜 자유한국당은 우리 적한테 돈을 그만큼 줬는데 왜 달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외교관 그 문서 유출 그거는 저 터무니없는 소리다 하고 공포했는데, 공포해 놓고 외교관을 갖다가 제명시켰는데 그것도 잘못됐는 거예요. 그러면 고미정한테 대변인한테 그런 말을 시켰는 사람이 누군지, 청와대는 거짓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던지, 안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 시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조국인지 문재인인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밝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두 가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우리 저 대구 반월당 동화쇼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간혹 나갔습니다. 네, 간혹. 예, 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주최하는 태사단입니다. 이영남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저 두루공원에도 가고 그다음에 그 동대구역에 황교안 씨 왔을 때도 갔습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반월당 동화쇼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거든요. 예. 거기 한번 오십시오. 거기 오늘 몇 시입니까? 매주 토요일 2시입니다. 2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자, 오늘 자, 이거 저 번개시장 유튜브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 유튜브 번개시장. 유튜브. 뭐? 춘천 사람들이. 성질나서 못 살겠다. 한마디 하실 분들. 한마디 해, 빨리. 아, 열받아서 못 살겠다. 한마디 하실 분. 예. 자, 한 말씀 하십시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안 그러면 김지태 의원님께 바란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돈 주고 해. 의원님한테 뭐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바랄 거 없어요? 너무 잘해. 잘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오케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뭐 더 이상 말할 그래. 게 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신. 네. 나라에 열받는 일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번개시장 유튜브에 인터뷰 하실래요?
열받아서 못 살겠다. 김진태 의원님께 바란다. 하실 말씀. 아니, 저는 아니에요. 하실 말씀. 김진태 의원님께 하실 말씀. 김진태 의원님께 하실 말씀. 번개상 유튜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란다. 하실 말씀. 더 세게 잘해주세요. 더 세게. 확실하게 싸워주세요. 예. 네. 아이고, 우리 김진태 의원님 인기도 좋다. 이 미녀 분들이 계시고. 우리 투사, 우리 김덕수 여사님 하실 말씀. 황교안이를 무조건 이기자. 나경원이를 무조건 이기자. 그래서 당대표가 제시가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번개시장 유튜브입니다. 번개시장 유튜브입니다. 예예.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 바란다 하실 말씀. 열받아서 못 살겠다. 네,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아무래도 김진태 의원한테 내가 지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예.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김 의원님. 입법부를 해산하세요. 입법부 해산해라. 입법부 해산해라. 입법부 해산하도록 노력하라. 아, 예. 그러고 김 의원님 대구로 와서 대구 와가지고 대구 시장 해 하라. 예예. 아, 예. 그래서 예. 대구가 지금 3대 도시 아닙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대구가 3대 도시인데 지금 도시인데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인천, 인천 대전보다도 없어졌습니다. 어르신 어디 사세요? 대구입니다. 대구요? 네. 대구 저 반월당 동화쇼핑에서 매주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하신 거 아세요? 참사죠. 아, 내가 연사도 합니다. 아, 그래. 저 모르겠어요. 저 태사단인데. 그래요. 근데, 예. 네, 저. 예. 기억은 잘 어, 오십시오. 예, 오셔가지고 예. 제가 그 주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어저께 됐습니다. 예. 김 의원한테 이런 조언을 또 하고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 네. 투표 선거 제도를 없애고 예. 시험 제도로 하라고 내가 조언을 하고 싶은데 예, 예. 또 김 의원도 지금 직접 만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이거요 선출 안 됩니다. 시험 쳐야 됩니다. 내가 그 주장하고 싶은데 네, 예. 뭐 이 참 별 뭐 옛날에도 뭐 잘 지냈지만 지금 뭐 별 볼 일 없다죠. 7학년 7반 힘이 없었어. 국회의원을 선출 투표 제도를 시험 제도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정원을 6분의 1로 감축해야 됩니다. 50명이면 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보좌관 8명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보좌관 3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안 됩니다. 6분의 1, 50명만 해도 됩니다. 그 시험 제도로 하면 지역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 국가 재산이 낭비를 막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정도의